밤사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. 가장 먼저 테슬라의 가격 인상 소식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. 올해 초 전기차 가격 인하 정책을 펼쳤던 테슬라가 이번에는 미국에서 모델 Y에 대한 가격을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. 미국 정부가 IRA,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새 공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더 높은 가격에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. 전기차 분류 기준을 일부 변경했습니다.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모델 Y 차량이 SUV로 분류가 됐고요. 새 공제 기준도 8만 달러 이하로 완화가 됐습니다. 이에 따라서 테슬라는 기본형 기준으로 25%까지 인하를 하던 이 모델 Y의 가격을 롱 레인지는 $1,500 그리고 퍼포먼스는 $1,000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현대차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제네시스 GV70이 이 새 공제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는 3월 말에는 미국 재무부가 IRA 관련 잠정 시행세칙을 공개합니다. 세제 혜택에 관한 요건이 또 추가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관련 소식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조조정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. 델테크놀로지가 6,650명가량의 직원을 해고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. 가장 큰 이유는 개인용 컴퓨터 수요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. 델 측은 계속 침식되는 시장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. 지난해 4분기 개인용 컴퓨터 출하량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런데 특히나 델의 21년도 대비 37%가 줄어들었다고 나왔고요. 또 주요 기업들 가운데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PC는 델의 매출 중에서 55%를 차지하는 이 제품입니다. 따라서 타격이 조금 클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. 따라서 회사 측은 이번 감원 조치와 함께 조직 개편도 단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회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전한 건데요. 하지만 간밤 주가는 3% 이상 빠졌습니다. 이런 가운데 앞서 주요 PC 업체인 HP와 또 시스코 시스템즈 그리고 IBM까지 전부 다 감원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. PC 시장 전반을 살펴볼 때인 것 같습니다. 다음 소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감원 소식이 나오고 있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. 바로 오디오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인데요.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무려 53% 넘게 급등했습니다. 따라서 월가에서는 스포티파이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웰스파르고와 애틀랜틱 에쿼티스가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. 특히 상승 여력을 크게 바라봤다는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. 웰스파르고는 이 상승 여력을 48% 바라보면서 목표 주가는 $180를 제시했고요. 애틀랜틱 에쿼티스는 상승 여력을 32% 바라보면서 목표 주가는 $160를 제시했습니다. 가장 큰 이유는 마진과 밸류에이션 상승이었는데요.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음악 사업부의 총 마진이 또 더욱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24년도 1분기에는 손익 분기에 도달할 것으로도 분석했는데요. 이 소식에 간밤 주가는 1.5%가량 올랐습니다.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가에 대한 골드만삭스의 의견을 확인해 볼 텐데요. 골드만삭스가 유가 급등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. 올해 글로벌 원유 수요가 공급량을 넘어서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을 것이다. 이런 분석을 제시한 건데요. 현재 유가는 $80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$100까지 급등을 할 것이다.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해당 시나리오에 대한 배경으로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. 먼저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원유 수출이 감소할 거라는 의견이 그 첫 번째였고요. 이어서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해제로 인해서 석유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분석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. 아직까지는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급량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올해 말에 중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면서부터는 공급량이 현저히 부족할 것이다.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. 국제 유가는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지표인 만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.